자, 접속은 다 하셨어요? 이렇게 접속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 출발해야 됩니다. 아, 느리군요. 자, 뭐 느리면 느린 대로 하면 되죠. 돌에 글씨 새기는 마음으로. 자, 이제 합시다. 이번 시간의 제목은 처음으로 만나보는 리눅스, 이렇게 뭔가 좀 닭살이 돋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아주 닭살이 돋죠. 잠이 확깰 만큼. 처음으로 만나는 리눅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명령어 기반의 시스템을 처음 다뤄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컴퓨터나 이런 시스템을 제어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그 구분은 그냥 임의적인 거기 때문에 걔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크게 이렇게 나눠요. 자, GUI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약자입니다. CLI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약자입니다. 커맨드 라인은 명령어로 컴퓨터를 제어한다라는 뜻이고, GUI는 그래픽컬한 환경, 예를 들면 아이콘, 마우스 포인터 또는 폴더 이런 은유 이런 것들을 사용한 시스템들을 통해서 이 컴퓨터라고 하는 01000100으로 이루어져 있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시스템을 제어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컴퓨터는 내부적으로는 자, 0과 1이라는 이두 가지의 수체계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0과 1이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면 왜 0과 1일까요? 그거는 전기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전기는 신호를 보내고 안 보내고 이두 가지의 값만 있습니다. 바로 그두 가지의 물리적인 전기의 특성을 이 추상화해서 소프트웨어 시킨 개념이 0과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용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이 쓰는 그 데이터의 체계와 사람이 쓰는 체계와 컴퓨터의 체계는 많이 다릅니다. 근데 그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체제도 만들고 또 뭐예요? 그 게임도 만들고 이거는 진짜 힘든 거예요. 예. 0과 1만으로 할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들이 GUI, CLI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GUI가 다음에 등장을 했죠. 그래서 CLI가 없을 때는 처음에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컴퓨터 엔지니어들은 뭐 정확하지 않겠지만, 뭐 퉁쳐서 얘기하자면, 그 사람들은 진짜로 기계어라고 하는 01010 이거를 입력을 했겠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 사람들도 힘들죠. 그 사람들은 사람인데.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인지 바깥에 있는 인간은 못하기 때문에 그거 극복하기 위해서 0과 1 대신에 조금 더 인간적인 그 텍스트들을 입력하면 그게 알아서 0과 1로 바뀔 수 있도록 언어라는 걸 만들고 또그 언어를 작성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최초로 나온 거라고 할수 있는 거는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지금 어셈블리어 배울 거 아니고 저 아직 몰라요 그거. 저 공부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어셈블리어도 되게 쉽지 않아요, 걔도. 걔도 엄청 원시적인 형태의 01보다는 조금 더 인간적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덜 인간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럼 그 어셈블리어로 뭘 만드냐면 조금 더 인간적인 언어를 또 만들어요. 그게 C 같은 겁니다. C. 근데 그 C도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또 다른 언어를 만드는데 뭐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PHP, Python, 뭐 자바스크립트, 기타 등등의 언어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언어를 만들어요. 예, 되게 묘하죠. 묘한 겁니다. 그건 이제 언어적인 측면이고, 근데 그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요걸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등장을 했고,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등장한 덕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만 해도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알겠지만 쉽진 않아요. 얘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시대에서는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나 엘리트들이었어요. 예. 뭐 연과 1, 애니악 같은 거 처음 나왔을 때는 거의 인류의 한 100명 정도밖에는 컴퓨터를 못 다뤘던 시대였는데,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등장하면서 뭐 몇만 명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된 거죠. 근데 이것도 쉽진 않았기 때문에 그 적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가 이제 GUI 시스템이 세상에 등장을 한 거죠. 그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애플이 그 시작을 열었다고 할수 있는데, 이제 뭐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가 나와서 윈도우가 진짜로 GUI를 대중화를 시켰죠. 예. 근데 이 GUI라고 하는 거는 애플이나 윈도우가 만든 게 아니라 MS가 만든 게 아니라 이 제록스 연구소라는 곳에서 개발을 한 겁니다. 예, 그거를 스티븐 잡스가 견학을 갔다가 이거 대박인데 해서 예, 안목은 있는 거죠. 그 제록스 연구소에는 안목이 없었던 거고. 예, 그런 점에서 스티븐 잡스는 대단하지만 그래도 최초는 아니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제록스 연구소가 최초겠어요. 이 세상에 최초라는 건 불분명합니다. 예, 그냥 임의적으로 정한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의 차이점은,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는 언어적이에요. 그리고 GUI는 굳이 표현하자면 시각적 또는 상호작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GUI가 나중에 등장했고,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이전의 기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되게 열등한 시스템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지금 배우니까. 제가 굳이 2014년도에 여러분들한테 구린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굳이 알려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여전히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쓰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어떤 한 시대가 선택하는 주도적인 기술은 또는 주도적인 문화 현상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다고 해서 걔가 모든 것에서 우월하거나 또 어떤 기술이 모든 점에서 열등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좀딴 얘기 해보면, 에밀 레종 아시죠? 이거 제가 들은 얘기라서 정확하진 않은데, 옛날에 제가 유홍준의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에서 본 얘기입니다. 그냥 딴 얘기예요. 자, 에밀 레종에 보면은 이 종이 있잖아요. 종입니다, 종. 그러면 이게 종각이에요. 아이고, 지금 너무 심각하네요. 자, 이 종의 집이에요, 종의 집. 그럼 이 종의 집이랑 에밀레 종이랑 이렇게 연결하려면은 이 조인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쇠봉이 들어가요. 그렇겠죠? 쇠봉이 들어가는데, 이 쇠봉이 너무 오래돼서 혹시 종이 떨어질까 봐 쇠봉을 교체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 포항제철에서 오만 가지 좋은 합금을 다 해가지고 넣는데 걔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해본다고 또 다시 쇠를 최첨단 기술을 다 동원해서 했는데, 왜냐면 이 종각에 이 종이 갖고 있는 구멍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 두께 안에서의 강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대 기술로 그걸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옛날 거 다시 넣었어요. 예. 그때 이제 유홍준 씨의 그 책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시대 정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서. 인상적이었는데, 시대 정신이란 언제나 그 시대 후대가 더 나은 기술을 갖는 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선대의 어떤 기술들은 더 훌륭했는데 잊혀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그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잡담을 좀 해봤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항상 기술을 접하실 때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제 생각이지만, 어떤 기술이 100% 좋고 어떤 기술이 100% 나쁘고 그런 거는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예. 그래서 그 시대가 선택한 기술이 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SSD가 나오죠. 그리고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그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로
1테라바이트짜리 데이터를 기록한다. 그거 정말 대단한 기술이에요. 이 SSD가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측면에서는 훨씬 우월한 잠재력이 있지만 그 물리적인 장치를 그렇게 정교하게 컨트롤하는 거는 이건 완전히 다른 기술 아니겠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냥 SSD는 좋고 하드디스크는 후지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우리 이제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그래서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 정을 좀 붙여보시라는 얘기로 제가 시대정신이나 이런 얘기들 좀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명령어에 대해서 제가 그 동기부여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그 썰을 많이 풀어봤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명령어 기반의 시스템들을 써보는데, 우리 이거 조금 배웠다고 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하게 이거 쓸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왜냐면 저도 뭐 수련 중이에요. 저 GUI 세대입니다. GUI 세대. 이 프로그래밍 한지뭐 10년이라고는 했지만, 꽤 오랫동안 GUI를 피해 다녔어요. 아니, CLI를 도망 다녔어요. 예. 그냥 무서워서. 그리고 GUI로 되니까. 예, 근데 써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맞습니다. 어떤 점이 좋냐? 자, 이런 게 됩니다. 자, ls-al은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 리스트를 보여줘요. 이게 실습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요거 몰라도 돼요. 이거 몰라도 됩니다. 자, text.txt라는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이 파일의 내용은 hello world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셨죠? 자, grep 하고서, 그리고, 아이고, 앞에다 넣나? 자, grep 하고서, h 하고서 파일명을 적어주면, 이 파일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 중에 H만을 검색해 줍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거 안 보이죠? 그죠? 얘가 지금 보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두 가지 명령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두 가지 명령을 조합해서 자, ls-al 했을 때 나오는 텍스트들이 있죠?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파이프라는 겁니다. 그래프하고서 제가 테스트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 앞에 있는 요 명령 있죠? 이 명령의 실행 결과는 이겁니다. 근데 뒤에 그래프라는 명령을 붙였어요. 그래서 테스트라고 하는 텍스트를 검색해라 라고 했더니 요 실행 결과에서 테스트라는 게 들어있는 행만을 검색해 준 거예요. 100%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알듯 말듯한 정도로 충분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조합한 거예요. 예. 앞에 있는 ls-al이라는 프로그램과 grep이라는 두 개의 프로그램을 조합한 겁니다. 또는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리면 이거 한 다음에 저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그 결과에서 어떤 텍스트만을 추출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 라는 거를 쭉 여러분이 기술하면 이 커맨드 라인 시스템에서 순차적으로 그것들을 쭉 해나갑니다. 마치 프로그래밍처럼.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GUI는 어때요? 클릭하고 기다리고. 클릭하고 기다리고. 클릭하고 또 기다려야 되죠? 예. 되게 직관적이지만 이 사용자가 많은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예.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하기 싫다, 그럼 누군가가 기능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때까지는 그렇게 못합니다. 예, 그게 GUI와 CLI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고, 엔지니어들은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통제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예,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여전히 쓰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CLI가 좀 구리고 옛날 기술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제 전화기에 그 시리가 있어요. 시리 아시죠? 시리
그 시리한테 제가 말로 시리를 제어하잖아요. 그 굉장히 프로그래밍적인 겁니다. 그리고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랑 유사합니다. 다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는 키보드를 통해서 이 텍스트 언어를 전달하지만 시리는 음성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시리는 아직까지도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까지 도달하진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걸할수 있어야죠. 시리, 자, 내 친구들 전화번호를 찾아서 그중에서 김시성을 가진 애들한테 이메일을 보내는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수 있어야죠. 예, 제가 지금 했던 것들 아직 시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은 시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프로그래밍처럼 보이지도 않고 뭐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랑 전혀 연결점이 없어 보이지만 이건 제 생각인데 제가 보기에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의 귀환일 수도 있습니다. 예,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의 핵심적인 가치는 제가 보기에는 언어적으로, 논리적으로 시스템을 제어하는 겁니다. 예, 그게 GUI 시스템과의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이제 실습이에요. 제가 이런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파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디렉토리. 이것들을 제어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시스템에 조금 더 친숙해지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일종의 물적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현재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의 경로를 알고 싶으면 뭘 했죠, 아까? 예, 맥 사용자들은 막 얘기를 하시네요. 자, 이제 윈도우 사용자도 소외될 필요 없이. 자, PWD라고 입력하시면, 이게 뭐죠? 아니, 글씨. 자, 다시 해볼게요. 글씨 안 보이시죠? 잘안 보이나요? 어때요? 보여요? 역시 사람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자, 흰색으로 배경을 바꾸니까 훨씬 잘 보이죠? PWD라고 입력하시면 현재 디렉토리를 알수 있어요. 현재 제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는 홈의 우분투입니다. 왜 여기에 위치하고 있냐? 요거는 자신의 홈 디렉토리예요. 만약에 제가 egoing이라는 아이디로 등록했으면 홈 밑에 있는 egoing이라는 디렉토리에 있을 겁니다. 처음 접속했을 때. 처음 접속했을 때 자신이 기본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홈 디렉토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제가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존재하는 파일들과 디렉토리들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ls만 한번 해보세요. 재원님. 재원님이세요? 빠르시네요. 벌써 뭔가 행동을 하셨어요. 자, 뒤에 뭐 문제가 있으신가 봐요. 좀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는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언젠가 마주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때 피하지 마시라고. 지금 좀 해두면 뭐 얘도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ls 띄우고 마이너스 al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a만 해보세요. a 어때요? 파일이 좀더 많이 출력되고 있나요? 자, 아까는 없었던 것들이 출력된 것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앞에 점이 붙어 있습니다. 그쵸? 유닉스 계열에서 어떤 파일이나 디렉토리 앞에 점이 붙어 있으면 걔는 숨겨진 파일이에요. 숨겨진 디렉토리입니다.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와 다른 점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ls-l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여기 마이너스 a는 all이란 뜻이에요. 숨겨진 파일도 다 출력해라 라는 뜻이고요. 자, ls-l은 뭐 자세히 보기 윈도우로 치면 그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파일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것과 l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옵션이라고 합니다. 이 옵션이 ls라고 하는 명령어의 입력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ls는 그 입력값을 보고 자기가 어떻게 동작해야 될지를 결정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입력과 출력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질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근데 모든 숨겨진 파일을 화면에 표시하면서 모든 파일들의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ls-al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ls 띄우고 마이너스 al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대체 마이너스 al이라는 걸 넌 어떻게 알았는데?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어요. 예, 물론 저는 사실 검색해서 알았는데, 예, 원래는 이렇게 알아내야 됩니다. ls-help 그리고 엔터. 뭐가 너무 많죠? 이렇게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a는 무엇이다 이렇게 적혀있죠? 점으로 시작하는 것들을 ignore,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출력된 거죠. 그 다음에 l은 자, usual long listing format 뭐 더 자세하게 보여준다 뭐 이런 뜻이겠죠. 아셨죠?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닉스 계열의 모든 명령어들은 모든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help라고 입력하면 걔를 사용하는 법에 대한 간단한 매뉴얼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더 자세한 매뉴얼을 보고 싶다 그러면 man ls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아주 긴 매뉴얼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맨은 뭐의 약자일까요? 남자? 예. 그런 인종차별적인 게 아니고, 아니 인종이 아니라 그런 차별적인 게 아니고 매뉴얼의 약자입니다. 매뉴얼. 근데 매뉴얼이라고 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맨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프로그래밍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은 리눅스 같은 걸 쓰면 개발자한테 이거 어떻게 쓰냐고 그러면 맨 찾아봐 이럽니다. 맨 찾아봐. 그게 요즘 시대에는 뭘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글에 검색해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매뉴얼을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ITFM. 아, 이거 얘기 안 하는 게 낫겠다. 나중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Read the fucking manual이란 뜻입니다. 매뉴얼을 좀 읽어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명령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우리 현재 디렉토리에서 하위 디렉토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위 디렉토리. 자, 하위 디렉토리를 만들 때는 mkdir입니다. 앞에 있는 mk는 make,
DIR은 디렉토리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닉네임을 적으세요. 이공이라고 적지 마시고. 예, 자기 닉네임을 쓰세요. 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기에 자기 닉네임을 예쁘게 적어주세요. 그러면 아무런 메시지가 안 뜨면 성공한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뭐라고 해요? 그래서 이 리눅스나 이런 유닉스 계열 시스템들은 되게 건조해요. 예, 우리 사람들도 보면 성격이 뭐 문제 있을 때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고 성공했으면 아, 잘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성격상으로 봤을 때 리눅스는 건조해요. 예. 아무 무소식이 희소식인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디렉토리가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ls 많이 만들어졌네요. 순식간에. 자, 여기에 저는 제 닉네임을 발견했고, 여러분들 각자 자기 닉네임을 찾아보세요. 내게 없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핑. 자, 이제 디렉토리를 만들었으니까 뭐 해야 될까요? 디렉토리로 들어가야죠. 자, 들어가 볼까요? 들어갈 때는 cd egoing 이렇게 치면 들어가고요. 여러분 자기 닉네임을 쓰시면 됩니다. 자, 엔터를 치면 현재 디렉토리가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 세미콜론은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돼요. 뭐 다른 이유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 정도.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나요? 그 다음에는 현재 자신이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가 예상하는 것과 같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홈, 우분투, 이고잉 전 이렇게 떴네요. 잘 됐네요. 안 보이시죠? 홈, 우분투, 이고잉이 떴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하이 디렉토리를 만들려면 mkdir 디렉토리 명 쓰고 그리고 엔터 치면 되겠죠. 그리고 cd 하면 들어갈 테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cd를 통해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특정한 디렉토리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이전 디렉토리로 돌아오고 싶겠죠? 돌아오고 싶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예, 돌아오고 싶으신 거다 알고 있어요. 자, 돌아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제가 설명해 드려야지 압니다. 물론 설명 안 드려도 알수 있는 건 있어요. 자, cd. 지금 현재 제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어디죠? 여기죠? 아니, egoing인데, egoing을 빼고, 나머지 부분이 부모 디렉토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걔를 카피하셔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cd 하고서, 자, 홈 우분투 이렇게 적어주면 현재 제가 머물고 있는 홈 밑에 있는 우분투 밑에 있는 egoing이라는 디렉토리의 부모 디렉토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엔터. 그리고 확인.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절대 경로 방식이라고 해요. 절대 경로. 근데 절대 얘가 왜 절대 경로 방식인지는 상대 경로를 보시면 그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상대 경로를 한번 해볼 건데 상대 경로를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위치하고 있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CD 띄우고 자기 닉네임을 써보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CD 땡땡 CD 땡땡을 입력하시면 이상한 기호가 나왔죠? 점두 개. 한번 엔터를 한번 치고 한번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자, PWD 하면 아까와 똑같이 현재 디렉토리로 왔습니다. 홈 디렉토리로 왔습니다. 자, 좀 감이 오세요? 나는 감이 왔다. 아, 겸손들 하셔라. 자, 제가 두 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CD 점점을 이렇게 두 가지를 했어요. 두 가지는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언제? 제가 홈 밑에 우분투 밑에 이고잉이라는 디렉토리에 있을 때요두 가지는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 자, 첫 번째는 제가 어느 디렉토리에 있고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부모 디렉토리란 뜻입니다. 현재 내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의 부모 디렉토리란 뜻이 점점 두 개예요. 저건 약속되어 있는 기호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점두 개는 부모 디렉토리다. 아셨죠? 자, 그리고 얘는 루트 밑에 홈 밑에 우분투라는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 첫 번째 거는 절대, 두 번째 거는 상대라고 해요. 자, 알듯말듯한가요? 왜 그러냐? 여기 있는 얘는 현재 자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에 따라서 실행 결과가 달라져요. 만약 자신이 우분투란 디렉토리에 있는 상태에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 얘는 현재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의 상대적인 부모 경로인 홈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홈 우분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건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한 위치로 자기를 데려다 준다는 겁니다. 자, 이게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라는 개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자, 이해 안 가도 지금은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차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엔 꼭 이해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상대 경로가 있고 절대 경로가 있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할 기분이 아니신가요? 예, 이해합니다. 지금 저도 조금 피로가 좀 와가지고 제가 작심삼일, 작심 이틀 하기 전에 전날 보통 잠을 좀 설치는 편이에요. 어제 한 4시에 잤더니 아우 지금 좀 잠이 좀 오네요. 네, 괜찮아요. 지금까지 괜찮았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12번째 했습니다.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현재 여러분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굉장히 심도가 깊어요. 한 1000뎁스 정도 된다고 쳐요. 이거 지금 얘가 2뎁스입니다. 예. 이렇게 들어간 게 1000뎁스예요. 근데 만약 그 부모 디렉토리로 가는데 만약에 직접 루트부터 쭉 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999뎁스를 다 써야 되겠죠? 그 쉽겠어요? 안 쉽죠. 그때 CD 아이고. 아, 민망해라. CD 점점 아 이거 이따 편집해야겠네. CD 이런 거 그냥 두면은 막그 뭐죠? 되게 개구진 분들이 그런 것만 막 편집해갖고 막 반복적으로 막 재생시키고 막 제가 그 급은 아니죠. 예, 아무튼 점점을 해서 하면은 바로 부모기 때문에 조금만 써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절대 경로의 장점은 뭐겠어요? 어디서 입력해도 똑같은 곳에 우리를 데려다 준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있으면 상대 경로는 제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여기에서 한칸 옆으로가 상대 경로죠. 근데 절대 경로는 여기 있는 요 우리 좌석 배치에서 0,0에서 왼쪽으로 세 칸,
이거는 어디에 제가 위치하고 있건 간에 똑같은 위치로 저를 데려다 주기 때문에 그건 절대 경로가 됩니다. 예. 아셨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 다 배운 거 아니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거더 배우겠습니다. 10분만 쉴게요.